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아티클 읽어볼 건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꽃가루 아니면 화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자면 pollen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영어로 바꿉시다. Alright. So let's start. So pollen is one of the hardest substances in plants. However, researchers at Singapor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discovered that pollen can be transformed into a flexible material. The team said that it can be done with a simple chemical process that is similar to making soap. This finding is very significant because pollen can be used to make plastic when it becomes soft and flexible. 아,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단어 몇 개 나오는데 이제 그 단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첫 문장은 pollen is one of the hardest substances in plants. 이거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따라해 주세요. substances. substances. 그러면 substances의 의미는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꽃가루는 식물의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다른 영어 예문을 보자면요. 그 이 사진 보이나요? 여기 좀 하얀 좀 가루같이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면 영어로 The floor was covered in a white powdery substance that turned out to be flour. 그래서 이거 뭘까요? 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바로 밀가루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까요? 오케이, 이거 좀 긴 문장이죠? 그래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오케이. However, researchers at Singapor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discovered that pollen can be transformed into a flexible material. 아, 이 문장 진짜 어려운 단어 4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So, discover이란 단어를 혹시 본 적 있을까요? discover이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발견하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어 예문을 보자면 It's exciting to discover traces of earlier civilizations. 이거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초기 문명의 자취를 발견하는 것은 흥미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 좀 발견하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 꽃가루 사용하는 법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이거 파란색을 보시면 transform. transform. 그래서 뭔가를 또 다른 것으로 만들다 아니면 변형시키다, 바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그 꽃가루를 그 좀 유해한 물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보자면 여기 뭐가 있죠? 이거 바로 나비잖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하자면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예문을 보자면 그 The caterpillar transformed into a butterfly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하자면 그 애벌레는 나비로 변화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ransform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단어는 flexible, flexible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유연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고개사가 있잖아요. 이 고개사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고개사가 매우 유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어와 똑같은 거예요. The acrobat is very flexibl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연할까요?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You can become flexible if you do stretches at hom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마지막 어려운 단어가 바로 material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질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입을 보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The blanket is made of a soft materia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불은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aterial이란 단어 의미는 바로 재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봅시다. The team said that it can be done with a simple chemical process that is very similar to making soap. 첫 번째 단어 보자면 simple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간단하다, 쉽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can read simple sentences i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나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 가볼까요? 그 process이란 단어 의미는 바로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용하는 법을 보자면 The process of learning a language can be difficult.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가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전혀 어렵지 않게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 다시 한번 발음 연습하자면 proces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C가 있으니까 가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C 발음이 S와 더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단 말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similar이란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similar이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용기가 있잖아요. 영어로 그 상용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자면 영어로 The two twins look similar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상등기들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milar 이런 단어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The finding is very significant because pollen can be used to make plastic when it becomes soft and flexible.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꽃가루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야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라 말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번역할 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ind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nding의 의미는 바로 발견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견이 좀 중요할 때 영어로 significant finding. The finding is significan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보자면 The finding that the world is round is significant for sailors. 이거 여러분 이거 이미 잘 알고 있겠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구가 동구라는 그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한테도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발견이지만 그때 특히 뱃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그다는 발견은 뱃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이거 finding은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발견입니다. 그리고 significant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어를 이미 한번 복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제 영어로 말합시다. Pollen is one of the hardest substances in plants. However, researchers at Singapor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discovered that pollen can be transformed into a flexible material. The team said that it can be done with a simple chemical process that is similar to making soap. This finding is very significant because pollen can be used to make plastic when it becomes soft and flexible. 여러분 이제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했겠죠?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아티클 영어로 읽어보고 싶으시면 구독하시고 코멘트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